더 이상 이제 세상을 바꾸는 혁명은 이제 총이나 칼로 권력자들을 참수형 시키는 게 지금의 인류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혁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혁명, 기술 문명 사회에서의 혁명은 이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자본을 가지고서 더 낡고 비효율적인 자본을 혁명시키는 게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신뢰죠. 중앙화된 기관이 부여하는 신뢰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라는 게 등장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의 신뢰는 훨씬 더 넓게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시드를 창업하고 매니징 파트너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서준입니다. 해시드는 블록체인 산업의 대중화를 위해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투자사입니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골은 네트워크 자체를 충분히 성숙하게 발전시킨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최종적으로는 해체하고 완전히 탈중앙화된 조직으로서 이 네트워크가 영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이 중립적인 네트워크 자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어떤 회사 자체를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가지고 도와주는 활동이랑 근본적으로 좀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본질은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 신뢰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신뢰가 발전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안데르센 호로위츠의 어떤 파트너가 발표한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신뢰가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아는 얼굴들끼리 서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믿으면서 돈 빌려주고 하는 그런 신뢰가 모든 신뢰의 전부였고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뢰는 정부 같은 기관이 부여한 법적인 신뢰인 것 같아요. 금융기관은 사실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만들어지잖아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곳만이 사람들의 돈을 맡을 수 있고 결제해줄 수 있고 송금해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뢰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충분히 효율화된 경제가 될 수 없다는 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이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하에서 굉장히 질이 낮은 금융상품들을 팔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부실채권으로 판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죠.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이라는 것들을 발행하고 운영하고 유통하는 이 경제를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부 암호학자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내가 디지털로 된 어떤 하나의 자산을 한 사람에게 줬을 때 이게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원본이 이동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 원짜리를 제 친구한테 넘기면 그 만 원짜리는 제 주머니에서 없어지고 친구한테 가는 거. 그런데 디지털 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 파일을 보내면 복사된 게 가는 거지 원본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암호학을 연구하던 몇몇 사람들이 실용화된 기술로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내고 발전을 시키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몇 명의 그룹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는 저는 3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아마 1990년대에 초고속 인터넷이 막 깔리면서 PC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서비스들이 사람들을 강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단계의 혁신은 2000년도에 넘어가면서 개인화된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메신저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고, 모든 정보를 나에게 맞춰서 개인화시킬 수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3단계 형태의 네트워크가 나오는 거는 결국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융기관들이 중앙화된 신뢰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에 대한 모든 걸 통제한다면, 사실 수많은 인터넷 거대 공룡들은 그 도메인에서의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그 섹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부당한 목적으로까지 판매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서히 이게 부당하다, 데이터는 나에게 주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만 노출을 하고 내가 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다 라고 하는 의식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또 한편의 변화는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규제인데, 유럽에서는 GDPR이라는 이름으로 큰 인터넷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2020년이 되면은 미국에서도 CCPA라는 이름으로 훨씬 강화된 형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와요. 결국 지금까지의 개인정보들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각자의 서버에 저장해놓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런 형태의 인터넷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많은 경우에는 암호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올려놔서 개인이 정말 동의할 때만 플랫폼 회사가 그걸 사용하고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인터넷의 그 구조가 바뀌어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도구가 되겠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던 선배가 현재 퓨처플레이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류중희 대표님이셨고요. 동창회에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올라웍스라고 하는 기술 기반의 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회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제 인턴으로 그 회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한 10명 남짓된 사람들이 이제 매주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고 기획을 하고 마케팅 계획을 세워가는 전 과정에 제가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만큼 참여가 열려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올라웍스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벤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지향하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누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신기술을 만드는 회사 자체를 보통 벤처 회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스타트업은 훨씬 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가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향점 자체가 좀 다르다고 느꼈고요. 이런 형태의 조직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빠르게 성장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결국은 창업을 하게 저를 이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관심 있고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창업한다고 잘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어떤 기술이나 혹은 전문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실제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돌이켜보니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생활비나 용돈 같은 걸 벌기 위해서 수학과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저는 수학에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 줄씩 풀어나가는 그 과정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짤 때 이렇게 한 줄씩 논리적인 연산 을 만들고 하는 과정과 굉장히 닮아있다라고 느꼈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을 사실은 컴퓨터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학생이 어떤 단계에서 왜 막혔는지를 단계별로 훨씬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놀이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을 한국에서부터 전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교육에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립학교들이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부터 뚫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NCTM이라 그래서 전미 수학교사 컨퍼런스가 있어요. 2012년에 그 NCTM이 필라델피아라는 그 도시에서 열렸는데요. 저희가 만든 그 프로토타입 같은 걸 가지고서 그냥 갔어요. 3일 동안 한 400명, 500명 정도 되시는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저희가 미국의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절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부스 하나 만들어놨던 데서 저희가 유일한 한국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데모 버전을 사용해보시고 나서 우리 학교에서 정말 사용하고 싶다, 제품이 정식으로 출시되면 꼭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 처음으로 정말 좋은 피드백을 시장에서 받은 거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역시나 또 한국에서는 쟤네들 이상하고 만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집중하고 신념을 가지고 다음 단계 제품을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놀이를 창업한 시기가 2012년이었잖아요. 당시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제 아이패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종이책이라는 거 다 없어질 거다, 모든 사람들이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뭐 공부하고 책 보고, 그런 과격한 예측과 기사들이 정말 많은 테크 전문지들에 계속 실리고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그걸 보고서 태블릿 기반으로 제품을 처음부터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사실 태블릿이라는 게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종이책 대신에 뭐 태블릿을 사용하는 거랑은 상당한 거리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철학으로 이상적인 사용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도 그 사용성이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인프라보다 약간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오지 않는구나, 생각보다 그게 확산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었던 덕분에 비트코인이 나온 지 한 1년 정도 만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당시에는 비트코인은 저한테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SBS에서 주최하는 서울 디지털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 저 말고 스타트업 씬에서 키노트를 하셨던 분 중에 코빗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였던 토니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만들어지네? 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 겨울에
당시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를 하시던 박병준 기자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만났더니 2시간 동안 밥 먹는 내내 비탈릭과 이더리움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비탈릭이 2015년 겨울에 처음으로 이더리움을 홍보하러 한국에 왔었어요. 사람들 한 10명 정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병준 기자님이 비탈릭 만나서 인터뷰를 하시고 다음날 저를 이제 만난 거예요. 굉장히 개념들도 신선하고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밤에 돌아가가지고 이더리움 화이트페이퍼를 찾아서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보다가 거의 멈췄던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멍하게 멈췄던 기억이 나요. 몇 가지 암호화폐에 비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두 가지 개념을 이더리움이 들고 나왔는데, 한 가지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위에서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IT 섹터에서 일어나는 혁신이 아니라 지금 전 지구적인 스케일의 경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6년 초에 코인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더리움을 상장시켰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을 막 구매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2016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오라는 이름으로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을 이더리움에서 만드는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혁신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발행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6분의 1이 그 플랫폼에 펀딩이 됐어요.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려면 이더리움이 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펀드레이징 플랫폼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난리가 났죠. 2016년에는 내내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하락만 했어요. 근데 저는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진취나 철학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흥분해 있었고, 저는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연말에 한 7,000원 근처까지 이더리움이 떨어진 순간도 있었는데, 당시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고 같이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찾다가 결국 저랑 비슷한 백그라운드의 친구들을 좀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업자 경험이 있으면서 엔지니어 백그라운드인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주말에 같이 스터디 모임 같은 걸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재밌고 이 시장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글로벌 프로젝트들의 리더들과도 교류를 하게 되고 개인 자격으로 투자도 해보고, 그러면서 해시드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 누구나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서 암호화 자산을 교류할 수 있는 생태계가 나온다면 이제 그런 플랫폼이 나오기를 누구나 꿈꾸는데, 현실을 놓고 보면 암호화 자산을 가지기 위한 개인 지갑을 만드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지갑을 자기가 직접 만들고 소유하려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안전한 금고 같은 데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사실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지는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크롬이나 사파리 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걸 사용하는 것처럼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일반적인 유저들에게 한 명씩 다 블록체인 세상이 맞습니다,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따라올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전통적인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은 정말 이상한 네트워크인 거고요, 거기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도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세상에 원래부터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제도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모양도 길게는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그래야만 했을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국가의 중앙은행만이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일까? 10년 뒤에 나나 혹은 우리의 자녀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될 공간이 현실의 세계일까? 가상의 세계일까? 내가 생각하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미래에는 당연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게 더 많은 상상력을 만들고 더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아요.